안녕하세요 여러분, 궤도 다크의 스틱파이터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서 강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 강의의 주제는 슬로우 모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슬로우 모션은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움직이는 것은 전부 느리게 만들어주고 자기 캐릭터만 움직이게 하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게 되는데, 먼저 이를 표현하려면 자기 캐릭터는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다른 움직이는 것은 전부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마치 다른 것들은 시간이 느려져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여기서 다른 것들을 가만히 있게 두고 저희 캐릭터만 움직이게 한다면 이것은 시간이 멈춘 듯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틱맨이 움직일 때 디테일을 살리고 싶으시면 전에 알려드린 잔상 효과를 넣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